반갑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 56명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탄핵은 가결됐다. 탄핵은 가결됐다. 박근혜는 내려와. 박근혜는 내려와. 박근혜는 내려와. 박근혜는 내려와.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국민이, 위대한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국회의 뜻이 분명해진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하야하세요. 하나, 둘, 셋. 긴 밤짓에 불림만 하게 지 진주입니다. 목소리 큰 게 열정이 아닙니다. 이곳에 나온 것이 열정이 아닙니다. 열정은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정신과 대한민국을 물려줄 때까지 지치지 맙시다! 여러분들도 국가폭력에 희생당할 수가 있는 이 상황에 언제까지 침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박근혜 탄핵 찬성을 위해서 그리고 새누리당 해체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지만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더 이상은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지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29 항쟁에 이어서 2016년 12월 9일은 또 다른 시민의 명예혁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대통령 탄핵 결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여러분, 국민들 지치지 말자. 국민들 지치지 말자. 국민들 지치지 말자. 국민들 지치지 말자. 국민이 명령한다. 국민이 명령한다. 국회가 탄핵한다. 국회가 탄핵한다. 국민을 구속하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권력은 우리가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